안녕하세요. 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나 리스, 가랜드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많이 만드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예쁜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리스 틀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따로 이파리가 붙어 있지 않은 그냥 나무 우드 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뭐 양재동 꽃시장이나 고속터미널 꽃시장에 가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다 구매 가능하시고요. 요 리스트는 이 나무에다가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서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굉장히 예쁘고 깔끔한 이미지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화입니다. 네, 나뭇가지, 베리가 달려있는 나뭇가지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솔방울. 네, 솔방울인데 역시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두었습니다. 요거는 오리나무 열매입니다. 오리목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흰색으로 페인트 칠 되어 있고요. 요것도 역시 조화인데요. 이거는 마치 미슬토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요거 구매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미슬토 밑에 서면 키스를 해야 한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미슬토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의 결정, 이런 예쁜 오너먼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우드 느낌의 볼하고 하얀 눈송이 같은 스펀지 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요 문구가 쓰여져 있는 오너먼트 준비했고요. 그리고 네, 요 너무 귀엽죠?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네, 보이시나요? 네, 유니콘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여기 방울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유니콘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네, 소리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전구를 감아줘야겠죠. 이런 수은전지 들어있는 전구 구매하시면 뒷면에 안 보이게 살짝 붙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리본하고 리본을 묶을 와이어 준비했습니다. 만드는 모습은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